어? 저거 뭐야? 자,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그래도 합니다. 뭐, 세알람입니다. 네, 세알람입니다. 자, 오늘은 자 본세차를 할 거예요. 차상태가 굉장히 싸웠어. 자, 오늘은 이 바디보다는 이 유리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해요. 저희가 평소에 되게 궁금했었던 내용이 있는데 이 유리가 운행을 하다 보면 이 유막이라는 그 기름이 생기는데 그렇지. 이거를 조금 그 유막 제거제가 아닌 다른 제품으로 좀 제거가 될까 안 될까 그게 항상 궁금했었는데 이번 편에 한번 그거를 실험하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일단은 유막 제거를 하기 전에 항상 본세차는 해주셔야 돼요. 여기도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카샤프질과 APG도 뿌리고 고압도 쏘고 공건도 하고 그냥 다 하면 된다. 아니 자 지금 고압수만 뿌렸을 때는 이렇게 유막이 그대로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친수 형태의 친수 상태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기름때가 껴가지고 그냥 생기는 그런 상태. 이거는 왁스가 밀어내는 게 아니라 기름이 있어서 물이 튕겨내지긴 튕겨내지는데 코팅층이 튕기는 게 아니라 기름이 튕기고 있다. 뭐야 이게. 써주세요, 풍건. 네. 아이고, 양반아. 어? 아우, 조심해 써야지, 물을. 야, 양반아. 아니, 지금 이게, 건너편에 있던데, 지금 이게 뭐예요? 조심해 써야지, 이거. 어우, 나가고 있었어. 미안. 자, 선물. 내 콧구멍은 마프라 취향이야. 무슨 취향이야, 그게 도대체? 맡아보실래요? 나쁘진 않네. 그, 껌 냄새. 그쵸. 추인껌이라 하던가, 그거? 딱 있는데, 야, 무슨 껌이라 그래야 되지? 옛날에 어렸을 때 먹던 껌 맛이. 그니까, 많이 심어 봤는데. 넓은 거. 유리에 진짜 이게 유막 제거하기 전에 항상 뭐 APC하고 홍건도 좋지만 이게 물리적인 힘이 꼭 가해져야 돼요. 이게 유리에도 이 찌든 때들이 막 붙어있기 때문에 잘 제거를 해줘야 유막 제거도 깔끔히 됩니다. 야 거품이 누렇게 나온다. 우리 감독님 차는 때 나온다. 때가 진짜 때가 나온다. 세차하는 맛 난다. 세차할 맛이 난다고요? 우리들 차 자 본세차를 끝냈어요. 간단하게 해놨고 일단 중요한 건 유리기 때문에 자 오늘 그래서 뭘로 유막 제거를 할 거냐. 저는 일단 AD의 왁스오프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반대로 림피오의 페인트 클렌저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림피오 페인트 클렌저가 도장면에 있는 그 묵은 때들을 제거를 해주는데 얘가 그 탈취 기능도 좀 있기 때문에 물때도 잘 없애고 물때도 잘 없애고 하다 보니까 이런 유막도 좀 제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걸로 한번 해볼 겁니다. 탈취 기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탈취가 잘 이루어져요. 되게. 굉장히 그렇지. 그리고 저는 왁스오프를 선택한 이유가 제가 가장 선호하는 탈취제 중 하나예요. 이게 가장 탈취능력이 또 세고 희석도 5대1까지 희석이 돼요. 근데 원액으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한 방에 벗기는 게 제일 잘 벗겨지고 하여튼 탈취제 중에 이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이소프로필 알코올이죠. IPA 알코올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알코올도 이거 좀 힘으로 벅벅 잘 못 내면 날리지 않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런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 탈취제로 유막되면 되나요? 하는데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정답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답이 안 나와. 저희도 모르고 사실. 그래도 저희도 모르고 저희도 궁금했었던 내용이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한번 바로 작업을 해볼게요. 이게 반 넘지 마세요. 아, 네. 날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진 몰라 이게. 아, 그래서 에어 불면은 방송하기 힘든데 큰일 났네. 아, 불지 마세요. 야! 야! 야, 피크라 쫓기 이 새끼야! 뭐? 왜? 뭐? 새알랑 뭐? 아, 이거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될 것 같아, 근데 진짜. 됐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이거 영상 찍는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세척용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페인트 클렌저도 그렇고, 화샴푸도 그렇고, 뭐 이런 탈지대에, 유막에, 유리발 스코티에, 왁스, 너무 많은데 거기서 또 응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다면은 응용하면 좋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좋고, 뭐 많이 안 들고 다녀도 좋고.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됐어, 됐을 것 같아, 됐을 것 같아. 고압수 한번 뿌려보자 이제. 근데 진짜 왠지 됐을 것 같기는 해. 야, 그래, 날렸다. 이거 또 없어진 것 같은데, 진짜? 아, 없어졌어, 없어졌어. 꼼꼼히 싸봐, 이거 마무리해봐봐. 예, 예. 되네. 이거 없어졌어, 진짜. 아니, 끝머리 이 새끼야, 이거 남기면 어떡해. 거기는 얇아. 조금 힘든 부분이고. 원래 테두리가 좀. 왁스 오프 날려볼게요. 오케이. 되네. 아, 저 가운데는 확실히 좀 안 됐다. 가운데는 그 팔이 잘 안 닿아가지고 제대로 못 했는데, 저 부분 빼고는 지금 잘 된 것 같은데? 자, 일단 보세요, 여러분. 자, 이게. 이렇게 지금 이 물을 머금고 있잖아요. 일단은 잘 없앴어요. 그럼 뭐 안쪽 일이 뭘 그렇게 문제됐어요, 형이 여기다가. 어쨌든 자, 이쪽은 유목재가 잘 됐어요. 이 테두리는 사실 안 됐어. 사실 테두리 아직 테두리는 좀 들겠어. 유목재거는 원래 이 테두리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네, 일단은 넓은 면적은 잘 됐다는 거. 너 림피오 패고 쪽 이 가운데 너랑 나랑 팔이 닿지 않았던 이 가운데 부분은 아직 남아 있고. 네, 물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되네. 오, 진짜 되네. 제가 그 이거 뭐야, 이 영상은. 여기도 있다, 야. 아니, 내가. 여기도 유막. 그니까, 봐봐, 내 팔 봐봐. 내 위치가 네 거야. 네가 안 한 거야.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그 림피오 측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림피오 패클로 유학제어가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유리는 쓰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그냥 궁금해가지고 가져왔는데. 뺀대요, 대표님? 그 스팽글의 습식 패클도 되던데, 이제 저희처럼 디테일링 유튜버 분 한 분 중에 네미온 TV에서도 스팽글의 습식 패클로 하던데, 림피오도 되네요. 자, 일단 뒤쪽 유리부터 옆쪽 유리까지 전부 다, 이쪽은 왁스 오프로 전부 다 해보고, 저쪽은 패클로 해보고, 그리고 이 마저 이 부분까지 유목재가 좀 덜 된 부분 테두리 빼고, 거기 힘드니까 이렇게 넘어가도 되나? 얼른 된다? 우리 자리니까. 그렇지. 아무튼 인터넷에서 이게 된다 안 된다 호불호가 많았는데 정답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마저 작업을 해보고 보여드릴게요 또. 오케이. 유막 제거가 되는 게 확실히 좀 신기하네요. 이게 개인적으로 정말 이게 궁금했었던 내용이고, 몇 개월 전부터 좀 제가 컨텐츠로 좀 떠먹어 봐야겠다 염두를 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 이게 좀 되니까 좀 신기하고 좀 좋은 정보 알려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만족스럽습니다. 야, 너 무슨 뭐 다큐멘터리 찍니? 뭔 상관이야 이 새끼야.
고단한 작업을 끝냈어요. 다 했어 이제 드디어. 자, 지금 이게 드라이로 해놓은 상태예요. 는 뻥이고 지금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물이 이렇게 유리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유리 유막 제거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감자, 치약, 토치, 뭐 콜라 막. 뭐 솔직히 근데 그거는 일반 소비자들이 그 쉽게 따라하기가 좀 그래요. 뭐 감자치를 여기다 하겠어, 콜라 갖고 와서 세차장에서 부어보겠어요. 뭐 토치를 이렇게 지지고 있겠어. 뭐 그 좀 집에 마당이 있다면 조금 모를까. 세차장에서 하기는 약간 좀 약간 선택하기가 조금 어려운 감이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패클이랑 왁스도 되네요. 그리고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이 정도면 저 깔끔하게 날렸어요. 이 정도면 이 구석 부분은 사실 뭐 그 유막 제거제를 써도 이 구석 부분은 사실 잘 안 날라가요. 그만큼 꼼꼼히 하면 잘 날라가는데 이게 내 차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페인트 클렌저하고 탈지제로 이렇게 유막을 한번 제거를 해봤는데 일단은 유막이 생각보다 되게 잘 제거가 됐어요. 그리고 그 탈지하고 페인트 클렌저는 그 세차할 때마다 뭐 그게 사용을 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 쓰지. 그래가지고 이 제품으로 응용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해본 건데 철 되네요. 그리고 둘 중에 작업은 둘 다 사실 뭐랄까 정원패드를 뒷면에 이제 그 까칠한 부분 이용해서 똑같이 힘을 줬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쉬웠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유막 제거제가 있다 한들 힘들고. 그치. 그냥 힘든 거예요, 유막 제거제. 가지고 계신 걸로 한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치, 뭐, 새로 살 필요가 굳이 있나? 그리고 글라코가 좀 그래. 그러니까, 글라코가 쓰다가 이제 코팅을 발코팅을 해놓으면 한 6개월간, 1년간 가잖아요. 관리하는 나름. 그리고 나중에 유막 제거제 다시 쓴다고 딱 보면 굳어있어. 그치. 이게 머리가 같이 빠져. 그렇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페인트 클렌저랑 탈취제로도 유막 제거가 되네요. 가능하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 유리 바이스 코팅 위에 바이스 코팅을 입히면 되냐 안 되냐. 유리 위에 레이어링을 하면 되냐 안 되냐. 항상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눈으로 한번 딱 보여드리면 쉬우니까 저희가 고생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런 실험적인 콘텐츠들을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또 그런 궁금증을 다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할수록 재밌어진다고. 그렇지. 응용할 수 있으면 있을수록 재밌어진다고. 그렇지.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안녕.